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제도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해서 보도도 여러 번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 배출권의 경제적인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들은 탄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아황산가스라든지 질소라든지 하는 것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탄소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메커니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단으로 가장 주목받는 대표적인 수단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탄소세,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으로서 부담을 하게 하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그 행위를 적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방식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톤 단위, 1톤 단위의 배출권으로 만들어서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들한테 무료로 또는 돈을 받고 할당을 한 후에 거기에서부터 그 업체가 덜 배출해서 탄소 배출권이 남거나 아니면 모자라서 탄소 배출권이 더 필요한 경우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세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탄소 배출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점을 지목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제3자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 모두 탄소 감축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탄소세의 경우에는 조금 더 경직적인 정부 주도의 방식으로 시행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탄소 배출권은 뭐 탄소를 줄인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탄소세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명확하게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인 기업들이 그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치가 상향 조정이 될 때, 즉 탄소를 더 많이 줄여야 될 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목표치를 이룰 수 있는 균형에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적 측면이 굉장히 강점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탄소 배출권이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배출량이 정말로 그 배출권을 사간 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측정되고 보고되고 확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물론 정부 전 차원에서 제재가 들어가야지 마땅합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이 중요해지게 되면은 어떤 기업들이 그거를 아예 막 다 싹쓸이해서 사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공짜로 할당받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막 탄소 배출을 하다가 딱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뭐 그만큼 배출을 안 할 거니까 배출권이 남도록 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시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같이 정부가 규제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탄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도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배출권 거래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배출한다라기보다도 그 가능성을 이제 열어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배출권 거래제는
사실은 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 마련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시장 기반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에 발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근거를 해서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2010년도에 마련이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배출권 거래제 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되는 법도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이 배출권 거래제의 메커니즘이 좀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시행이 되는 데에는 2014년도에 한국거래소, 이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함으로써 이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끔 하는 기틀이 마련이 되었고,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들, 할당 대상 업체들의 할당된 배출 허용량을 이 남거나 모자라게 되면 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은 세 종류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렇게 할당 대상 업체들에게 나누어주는 할당 배출권이라고 하는 게 KAU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할당 대상 업체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국내외와 상관없이 탄소 배출 같은 것들을 감축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하고 배출한, 그러니까 감축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또그 거래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KOC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외부 사업 감축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할당 대상 업체,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반드시 그 할당량을 넘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넘기게 될것 같다라고 하면 외부 사업 감축량을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해서 획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업체가 KOC 외부 사업 감축량을 획득을 해둔 것을 사와서 자기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늘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래권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일 앞에 설명드렸던 할당 배출권 KAU와 동등한 비율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쇄 배출권, 약자로는 KCU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정해진 목표량이 있고 그것을 할당 대상 업체들이 맞추기 위해서 시장을 통해서 그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할당 대상 업체들인데요. 주로 2021년에서 2025년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정한 제3차 계획 기간인데, 요 기본 계획 기간에 적용을 받을 할당 대상 업체들이 현재까지 714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면 요 714개 이외의 업체들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든 사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을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탄소세 같은 거,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세금 부담을 시켜서 좀 스스로 좀 줄이게 하든지 하는 것들을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는 기본적으로 할당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할당을 받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큰 업체들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중소 업체들도 이러한 환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들도 같이 써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출권 거래 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2차 계획 기간에 비해서 대상 업종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에는 62개 업종이었는데 3차에는 69개 업종으로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대상 업체들도 늘어나게 되었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으로도 나눠줄 수 있고 유상으로 할당할 수도 있는데, 유상은 보통 이제 경매 방식을 쓰는 것이거든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무료로 나눠주나 사실 유상으로 경매를 하나 목표량을 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받으면
사실은 팔 수도 있었던 것을 내가 갖고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돈이 명시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비용이 지출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기회비용의 차원으로 돈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유상할당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훨씬 더 분명한 비용 지출이 발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당장 내가 이걸 돈 주고 사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부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3차 기본계획 기간에 유상할당 업체들도 또 늘어났거든요. 아무래도 당장 돈 내고 사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그 배출을 할수 있는 배출권을 처음에 할당받는 과정에서도 대상 업체가 늘어나고 또 유상으로 사와야 되는 업체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비용 증가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배출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배출권의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측면도 기업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할당 배출권 중에 하나인 KAU21, 그러니까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한 할당 배출권의 가격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2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푹 주저앉았다가 막 3만 5천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한만 5천 원 정도까지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더더군다나 가격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경영 전략 수립이라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메커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도상의 특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사실 ETF로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고, 전 세계적인 ESG 흐름 안에서도 이 환경 부문과 연관이 되어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될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미진한 제도는 없는지, 그다음 또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